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세례받으신 우리 13분의 새 세례받으신 하느님의 아들, 따님이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또 한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탈출기의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탈출기의 이야기는 3절에 3장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모세가 하느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호렙산으로 올랐다가 오늘 하느님을 만나죠.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떨기나무, 요새도 뭐 성지순례 가서 뽑으지만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에요. 작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불타는 곳으로서, 그래서 이곳을 너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죠?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는 그런 나의 백성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못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제 그들을 구하라. 그래서 그를 파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또 뭐가 있죠? 기억나세요? 제2독서를 우리가 어디 읽었어요? 고린토 전서. 지금 그거 뒤져보는 사람 바보. 네? 고린토 전서 10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같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같은 하나의 그러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탈출기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사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사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상을 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들은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하느님은 그 만나를 주셨고 빵을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들이 원하면 물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입에 투덜거리는 걸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항상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그때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종살이를 할 망정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 또 물을 풍부하게 썼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복음은 큰 주제가 뭘까요?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갈릴레아의 빌라도가 사람들을 그 예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을 죽여서 그 예물이 제단에 물들었다. 그 제물이 물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갈릴레아의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다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 실로암 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이 18명이나 되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죽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에겐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와보니까 열매를 안 맺었다. 그래서 포도밭 재배인에게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했습니다. 잘라버려라. 땅을 묵힐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포도밭 재배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그래도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걸음을 놓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기다려주시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 그때서야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특징은 뭐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려주시죠.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또 죄도 짓고 또 결심하면서도 남을 욕하고 헐뜯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럼 뭐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회개를 뭐를 해라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하고 얘기합니다. 좌측에다 여쭤보겠어도 되겠어요? 뭐를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요? 눈만 감지 마시고 저를 좀 쳐다봐 주셔요.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남을 너무 헐뜯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소중한 말을 우리가 남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남을 정말 기쁘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나쁘게 쓴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도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느냐? 희망을 줬느냐? 아니면 내 이웃을 헐뜯고 때로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을 아주 흔들어 놓을 정도로 막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아마 회개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두 번째로 좌측에 있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을 찾는다면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남 욕하는 거 빨고 남 욕하는 거 그 재미를 뺏으면 돼요. 또 그러려고 그러시죠?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성가대원들 혹시 저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들 회개한다면 뭐를 꼽을까요? 노래 잘했는데 매일 노래 안 한 거? 아마 우리가 꼽으라면 감사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병자 성사 위해서 병원을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내 발로 내가 운전해서 내가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는커녕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덜거리고 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투덜거릴까요?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감사할 일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만난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우선 부부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나의 아내로,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물론 우리가 뭐 내가 뭐 눈이 멀어서 뭐 눈꺼풀이 씌어서 어쩌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을 나에게 줬다는 거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가 혼인은 하느님 맺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사셔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까요?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정말 본때없게 해요. 부부가 그렇게 좋은 말을 받았는데 시적인 얘기나 아니면 연애할 때 그 좋은 말은 어디로 가고
항상 조그만 것도 있으면 그걸 헐뜯고 부부간에 서로 화내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직연 왼수같이 여길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사실 우리의 선물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어 아이들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의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지겨운 생각, 왼수, 미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때로는 미워서 아이들을 뒤돌아쓰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입만 떨어지면 아이들에게 퍼붓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죠. 여기 이렇게 이곳에 와서 그래도 나의 이웃인데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그것을 빗대어서 헐뜯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용서 못하잖아요. 또 언젠가 잘못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정이 있었을 텐데도 그건 저리 가고 무조건 그 사람은 미운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왜 믿고 헐뜯고 또 슬프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당신의 모상대로 이 세상에 기쁘게 감사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나의 삶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사는가? 그러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뭘까요? 감사하는 건데 그중에 또 우리가 끝으로 뭐 여러 가지 되겠지만 우리가 된다면 아, 이 저녁을 새도 이 날을 새고 저녁을 새도 다 못하겠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쁘면 일도 못해요. 우리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 일하세요라고 할 때 슬프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거 그거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근데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함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회개의 첫째라는 것이죠. 행복한 내가 여기서 남 때문에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해야 돼요? 남을 욕하느냐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해야 돼요? 남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바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론드리지만 사실 부끄러운 구석이 항상 있습니다. 사순제나 대림 때 보면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쭉 빼가지고 봅니다.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요. 왜? 왜 거기다 보면은 쓸데없는 게 너무나 많아. 언젠가는 그게 필요했다고 책상 서랍에 놓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막 밀어붙인 게 쓰레기가 돼가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받으신 나에게 준 것을 나는 잘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만들고 쓸데없는 것. 그래서 저는 또 책장을 보면 제 사정 안에 우리 전인 신부들이 있었던 책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보고 먼지로 있었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보는 책도 있지만 그걸 나누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던 물건들을 나는 내놓으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잖아요. 나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하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모습. 나누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것.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옛날같이 옹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슬퍼하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괜히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야 됩니까? 많은 날들을 내가 기쁘게 일하고 내가 기쁘게 사람들 만나고 기쁨을 나눠야 되고 내가 말로서 정말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러하는 나의 삶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새로 용서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본당 신부가 마치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고 와서 미안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 세례 성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한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다시 잘 새기면서 회개하고 이번 주간에는 정말 내 이웃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용서 청해야 돼.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기쁘지 않았으니까 내 배우자에게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당신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좋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많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화해하고 그리고 끝으로 내 이웃에게도 때로는 왼수고 화상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용서 청하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순절을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이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지내도록 합시다.